이제 툇마루에 누워 낮잠이라도 자면 산과 하늘과 태양을 한꺼번에 맞아들여 꿈속도 달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르면 꽃물도 그곳에서는 태양빛이 가까워 더 진하고 아름답게 물든다지요. 시은이가 도와주니까 할 명 수월하네. 자, 시은이 숨 찾으러 가자. 어디로 갔지? 시은이 숨 찾자. 어디로 갔지? 힘쓰는 건데, 다 하는 것 같은데. 와, 우리 아들나 저쪽으로 갈까? 네. 네. 올라가서 이렇게 나래. 다리 줄까? 아니, 됐어요. 병아리 같은 손녀처럼 연노랑 예쁘게 물든 천이 햇살에 따끈하게 구워집니다. 간식전달 내가 만들어줬더니 맛있지? 즐거워. 시원 맛있지? 이거 아주 크니까 쩔쩔 끓는 온돌방에서 먹는 얼음 수박은 또 어찌나 단지요. 시시각각 눈을 뗄 수 없는 절경에 잠 못 드는 밤. 깊은 숨을 내뿜으며 산이 먼저 깨어납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외갓집에 놀러오면 하루가 쏜살 같습니다. 헬크덩! 헬크덩! 이거 한번 헬크덩! 야, 다 들어가 갔네. 울퉁불퉁 고삿길. 시동이 살짝쿵 꺼져도 등줄기 서늘하지 않으니 어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커피 여섯 먹는다고. 야, 나 울티. 뭐 오냐고 겨울 잠바를 입고. 수고하셨어. 갑시다. 이거 치료는 그만 안 돼요? 이거는. 이거요? 노인의 회장님 건데. 노인의 회장님이 저 한 나무 줬어요. 살구 새참 준비 완료. 맛있어요. 좀 뒤에 새그럽진 않았다. 이거 맛있겠다. 마을 어른들과 함께 총출동. 조심조심 깊은 산속으로 들어섭니다. 집 가라. 아기를 줬어. 아기는 너무 새끼 사람 소리 나니까. 한 마리 죽는 건가? 여린 생명들을 품은 울창한 숲은 아직도 나물이 지천이라지요. 여기는 저 밑에 보다가 한 달 늙어요. 한 달. 과일도 그렇고 토마토도 한 달 늙어요. 깨순. 깨순. 비가 와가 쑥쑥 올라온다. 옛날에 이것도 우리는 먹더라고. 아니, 그만 시게 해라. 아니, 그래. 먹었어, 이거. 이거. 구수한 냄새 난지. 이거 봐봐. 산에 갈 적에는 된장만 가져가면 산에서 다 뜯어 먹을 수 있는 게 있어. 가지런히 딴 나물들 너도 나도 모아 햇볕에 말리는 데에는 엄마네 집만한 명당도 없죠. 나물 넣는 동안 구지뽕나무에 가시 오가피까지 약초 넣고 조청 끓인다고 또 일을 벌입니다. 제가 진짜 인생에서
제일 잘했는 게 여기 내가 어른들 보고도 얘기하는데요. 여기 화산에 여기 온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럼 여기 뭐 그리 좋냐고 바느질 틀을 짊어지고 오셨다대. 저 오다가 바느질 틀만 짊어졌을까 봐. 비료 뭐 쌀 비료 다 전부 다 저다 올리고 지금 밑에 내려가서 살려면 그게 좋으세요? 여기서 사는 게 좋으세요? 우리 나나 대구 가가지고 이틀도 못 입고 와요. 비하고 바람이 바람 자체가 바람 차와 틀리니까. 맞아. 오늘도 시끌벅적. 언니 누나요. 자 언니 여 앉아서 자세 자세 나왔다. 분회장 어떻게 됐어요 근데? 네? 제가요? 응. 동네 언니 내 왜 하다 분회장 됐지요? 출마했다고. 출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갖고. 화산마을에 오고부터 왠지 날마다 즐겁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지요. 뭐예요? 내가 원래 엿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엿물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안다. 진짜 역시. 맛있다 이거 역시. 진짜 안 달죠? 안 달지. 사람들도 풍경이 되는 곳. 어디에 있든지 한 폭의 그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 뽀뽀한 건가? 마늘 그래 할매 소원이다. 왜 소원도 안 들으죠? 주세요. 더 바랄 게 뭐 있을까요? 눈에 더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늘을 끝없이 품은 구름 위의 집에 사는데 말이죠. 아버님, 이 동네 정선 고현정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여친 고현정 있어요. 보다 보니까 세나가 되돌리는지 잘못 보여. 이거 보여주세요. 초롱꽃쌈 이렇게 안 먹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이거 먹어. Could still fall as hard at 23.